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안 오셔가지고 진도를 혼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X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1번은 X가 되죠.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저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물권조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 물권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물권조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3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린다. X죠. 자, 일단 매수인은 아직 등기 안 했다면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채권적 청구권이더라도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는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등기라면 세 가지가 추정되죠.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에 태양이나 가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였다면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진다. X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요.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뭐 되진 않아요? 깨지진 않죠. 추정이 깨지려면 상대방 측에서 반증을 해야 비로소 깨지기 때문에 6번은 X가 됩니다. 7번,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예요. 자, 이런 문제죠.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나서 병이 뭘 취득했냐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병의 저당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8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조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입니다.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려면 선의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해야 돼요. 따라서 타조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8번은 X죠. 9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패소 판결 시부터 악의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10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것은 결국은 강제로 뺏어간다거든요. 그러니까 훔쳐가거나 뺏어가거나 이래야 되고요.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것은 명백히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닌 거죠. 11번,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는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취득시효 기한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기 때문에 11번은 X죠. 12번 소유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X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13번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물론 뭐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맞는 질문이죠. 14번 갑이 을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럼 오늘 우리가 명의 수탁자라고 하고요.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물론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네요. 1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맞는 지분이고 이유는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은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도 인지사용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15번은 맞는 지분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42페이지입니다. 아, 342페이지 보시면 선점습득 발견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요. 일단 주인이 없는 물건을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유주물이라고 해요.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따라서 무주물이란 이유로 선점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 무주물인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주물이요. 사실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뉩니다.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실물과 매장물을 잊어버린 물건은 유실물, 땅속에 있는 것은 매장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반지를 세면대 위에다 놓고 깜빡했어요. 그러면 그 세면대에 있는 그 반지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서 유주물이니까 뭐가 돼요? 유실물이 되는데 만약 그것이 물에 쓸려가지고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장물이거든요. 그래서 매장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둘 다 유주물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유실물의 경우는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져요. 이게 6개월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법은 개정이 굉장히 잘 안 되는 편인데 과거에 유실물이 1년이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선 비용이 많이 든다고 6개월을 줄여가지고 민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1년이 아니라 6개월간 공고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344페이지부터 첨부가 나오죠. 여기부터 좀 중요한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첨부 부분은 일종의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여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다른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단 첨부가 첫째 부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합됐다는 얘기거든요.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데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요.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과거의 시험에 동산이 더 비싸다. 그래도 뭐예요?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요. 따라서 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박탈당해요. 다만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원칙은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가끔 내요. 그래서 원칙이 뭐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라는 단서가 달라붙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이죠. 부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끼리 달라붙는 경우에는 언제냐면 증축된 경우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이것이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이 갑의 건물에다가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했다는 말은 을이 증축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 거가 되는 거죠?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을 따질 때 우리 판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구의 독립입니다. 요 1층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층만의 별개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면 요 2층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곳을 평가되세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을이 왜 남의 건물 위에다가 증축하느냐. 임차일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임대차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전세권자일 수 있겠죠. 뭐죠? 전세권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당권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와 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부합이 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지 않죠?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우리는 전세권과 임차권과 저당권에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수목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땅이 있는데요. 갑의 땅에다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다는 말은 을이 심은 나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누구 거가 된다는 거죠? 갑의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에게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에게 지상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거가 된다는 거죠? 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한데 토지와 뭐냐면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요 부합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부합되지 않고요. 또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고 하려고 빈 땅, 나대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농작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갑이 땅이 있는데 동네 할머니 을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배추밭에다가 이 땅에다가 배추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글몽글 기어 나왔어요. 근데 갑이 어쩌다 한번 자기 땅이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자기 땅에다가 배추를 심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열받아 가지고 땅을 갈아 엎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형사처벌 받아요. 손괴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구 거죠? 을 소유고요. 그러면 갑이 요 배추밭에 배추를 갈아엎었다는 말은 결국은 남의 물건을 고의로 깨부신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손괴죄가 돼요. 그래서 원래 항상 민사 문제가 형사 문제까지 발전이 되면 굉장히 뭐 하게 되냐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판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갑이 요 배추를 갈아엎지를 못하고 요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녹색 펜스를 불렀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러면 이것도요, 민사적 문제를 떠나가지고 형사적으로 합니다.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 왜냐하면 요 을은 지금 자신의 배추를 경작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거고 갑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면 이거는 뭐죠? 고의적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까 이게 또 업무 방해죄가 돼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경작한 이 배추를 추수할 때까지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대지 빈 땅의 경우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 농작물과 관련된 판례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지금 수목은 부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차이점이 뭐죠? 기간이죠. 그러니까 수목은 몇십 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침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합시키고 있고요. 농작물은 길어봐야 몇 개월이기 때문에 부합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만약에 이 할머니가 배추를 심은 게 아니라 인삼을 심어놨어요. 그럼 인삼은 부합된다는 얘기였어요? 안 된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육룡군 홍삼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합되지 않는 농작물은 단년생 작물에 한해요. 단년생. 따라서 뭐 도라지나 인삼과 같이 단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수목과 마찬가지로 부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혼화가 나오는데 혼화는 물건끼리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준용이 됩니다. 물론 물건끼리 섞이는 것은 부동산이 섞일 일은 없잖아요. 따라서 물건끼리 혼합이 돼서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뭐하게 되죠? 공유하게 된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입니다. 가공. 밑에 있습니다. 가공은 원칙적으로 누구 거가 되냐면 재료 소유자 거가 됩니다. 뭐 가공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가공이에요. 그래서 가공을 했을 때 그 물건은 누구 것이 되냐?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거가 된다. 항상 재료 소유자 거가 되느냐? 아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다시 말하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끝이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346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오잖아요. 이제 판례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347페이지 보시면 대표해지가 나오죠. 풀어보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 그럼 이 사람은 권원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수목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부합되지 않으니까 지상권자에 소유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죠? 농작물은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고요. 권원이 있고 없고는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니은번도 맞네요. 디귿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잔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맞죠? 토지에 수목이 심겨지면 권원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뭐가 되죠? 부합이 되니까요. 리얼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죠. 그럼 요거죠.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합이 되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지 않죠? 부합되지 않죠.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리얼번만 X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네요. 넘기셔가지고 2번이죠. 부합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보시면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요. 2번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없든 토지에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증축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뭐가 됐다면요? 부합이 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은 어떻게 해요? 2층에 미치는 거예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호가든 미등기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또 아니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매 절차에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경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왜요? 부합됐다면 저당권력이 2층에도 뭐예요? 미치기 때문이죠. 4번 토지 임차인이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아 이거 설명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지금 을에게 갑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요 수목은 토지에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누구 거가 돼요? 임차인 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병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 뭔데 나무의 땅에 나무를 심었어? 그랬더니 임차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었대요.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을 때요 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타인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나무를 심은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서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심으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지만
임차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사람이 나무를 심은 것은 부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토지 임차인의 뭐죠?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임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아 누구죠? 매도인이 아니라 누구죠? 매수인이야 되겠죠. 그죠? 답 5번은 뭐 틀린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도급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잘못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따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권 소유권 할 때 뭘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소유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공동소유로 갑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소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낸다고 봐야 돼요. 낸다고. 근데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일단 이 공동소유에서 지금 제가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공유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원칙, 의가 합유는 뭐죠? 조합. 총유는 뭐라고 되어있죠?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합이 뭔지 법인 아닌 사단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는데 자, 갑을병이라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정관이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 정관이라는 게 거기에 주소도 나오고 뭐 자산도 나오고 이사의 인면에 관한 당도 나오고 해가지고 정관이 작성이 되면 조직과 체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도 준비가 되면 이제 법원에 가서 뭐 하게 되냐면 설립 등기라고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선 법인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설립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정관이 있습니다.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람들은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뭐가 아닌 거죠? 법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뭘 갖게 된다는 얘기냐면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지만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발기인을 보잔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직 정관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함께 법인을 만든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는 상태죠.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해요. 따라서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뭐라 그러냐면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흔히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합이 없어요. 농업협동조합은요.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립 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법인인 거예요. 재건축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조합도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지 뭐일 수는 없어요? 조합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뭐가 있냐면요. 발기인도 조합이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업자예요. 동업자. 자, 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둘이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죠. 따라서 동업자가 대표적인 뭐인 거예요?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합하면 동업자가 떠올라야 되고요. 동업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조합이 떠올라요. 그래서 조합 계약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업 계약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아마 우리 공시법 시에는 다양하게 배우죠.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교회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종중에서. 자, 교회와 종족은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인 거죠. 그래서 요새 신천지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당연히 설립 등기를 안 합니다. 왜요? 교회니까. 그러면 신천지는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내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거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따로 뭔가 법인 설립 등기를 했더라고요. 법인 설립 등기를 이름 까먹었네. 근데 그거는 교회 별개인 또 다른 뭐 다른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교회 자체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법인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요새 그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뭐 신천지 교회가 뭐 어쩌고 이렇게 나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 설립 등기하는 교회 없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설립 등기 안 했고요. 다 설립 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안 하면 그거 막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별개의 법인이 뭐예요? 존재하지 못할 뿐 신천지 교회 자체는 뭐예요?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교회들이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인 아닌 사단 이해할 때 뭘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용태가 뭐가 되죠? 총유가 되고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용태가 뭐가 되죠? 합유가 되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가 뭐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는 거죠. 자, 먼저 박스를 보시면 그래서 공유는 원칙적 공동 소유인데요. 특징은 당연히 공유는 뭐가 있습니까? 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습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 당연히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되고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해서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하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거 한 가지만 좀 신경 쓸 것은 자 만약에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려고 해요. 이런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이용 행위일까요? 처분 행위일까요? 변경 행위일까요? 변경행위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변경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용태가 뭐가 되죠? 합인데 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 친구랑 포장마차 하면서 반씩 내자 그러면 지분이 뭐예요? 반인 거예요. 특징은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동업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동업자가 바뀌려면 다른 동업자의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물 분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합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동업관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특징은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 아들이 예를 듭니다. 중학생인데 제가 포장마차 하다가 동업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합유 지분이 제 아들에게 상속이 되면 동업자적 지위가 상속이 되니까 제 아들이 새벽 2시 가가지고 중학생 놈이 꼼장하고 굽고 막 뭐죠 그
잔치국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합유 지분 자체는 뭐 되잖아요? 상속되지 않아요. 그럼 유가족들은 뭐만 요구할 수 있냐면 보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뭐는요? 합유 지분이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지 않죠. 기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동업인 기업이 뭐였죠? 럭키 금성그룹이 LG그룹이죠. 그죠? 모르셨어요? LG그룹이 구씨하고 허씨하고 동업입니다. 구씨하고 허씨하고. 제가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LG그룹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신입사원 때 가면 이제 막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서 막 애니메이션 막 나오는데. 아무튼 재밌는데 동업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대로 구씨 집안에서 뭐 했냐면 그룹 회장을 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요 분이 사망하더라도 이분이 가지고 있던 동업 지분이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허씨 집안의 후손들은 경영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느냐? 아닌 거죠. 다만 이 허씨 집안에서는 동업자적 지위가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지만 뭐는 요구할 수 있죠? 보상은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허씨 집안이 구씨 집안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구씨 집안에서 허씨 집안에서 보상 차원으로 기업을 띄워주는데 그게 뭐냐면 GS그룹인 거예요. GS그룹 회장님은 허씨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허씨 집안에서 뭐죠? 그동안 우리 보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LG그룹에서 띄워주게 된 것이 뭐죠? GS그룹.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진 않고요. 다만 보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처분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되죠? 총유가 되는데 지분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가 없다고? 지분이.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예요? 땡인 거예요. 교회 관두면서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는 등, 지분이 상속된다는 등, 분할한다는 거 아예 처음부터 뭐 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명성교회죠.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뭐 될 수 없어요? 상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그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아들에게 당연히 뭐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교회 설립자이고 대빵인 목사님이라 그래서 아들이 뭐죠? 담임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뭘 받는 거죠? 비판을 받는 거고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무엇도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공유에 관한 부분은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